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예술 톱바보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색채감에 반해서 여러분께 조금 같이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냥 뭐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같이 함께 느껴보자, 감상해 보자 이런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뭐 미술 전문가도 아니고. 확실히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이 그림의 지금 이 작가는 밥 아이웨리오바라고 하는 분이 그린 건데 2007년에 그린 그림이고 작품 제목은 무죄, 제목 없음, 6번, 6번. 근데 이 그림 보니까 너무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보면 그렇게 막 예쁘기만 한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 지금, 아이웨리오바, 이름이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이분은 제3세계 국가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뭐 나이지리아의 미술가 분인데, 아프리카가 참 엄청난 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류가 기원한 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장대한 자연과, 때로는 가혹하기도 한 사막도 있고요. 북쪽에는 사하라 사막도 있고, 그죠? 콩고에는 엄청난 정글도 있고, 또 나이지리아도 자연 같은 것이 풍부하고, 그리고 나이지리아도 무슨 여러 가지 또 아프리카 역사도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막 수많은 또 외침도 있고, 외침도 있었고, 그다음에 식민지로 많은 나라가 식민지로 삼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작가분들도 굉장히 독특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작가는 뭐 크리스 오필리 같은 분. 그래서 아마 그 사람도 그 작가도 나이지리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막 예수를 성모를 흑인 여성으로 묘사를 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 성모 그림에 코끼리 똥뭐 이런 걸막 붙이고 그다음에 막 사진도 막그 포르노 사진 있잖아요. 포르노그래피 이런 것도 붙여가지고 신성 모독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실제로 아프리카 미술은 미술계에서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뭐야? 핫 이슈? 예. 뜨거운 감자라고 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또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천천히 보면서 한번 아프리카 그림, 나이지리아 작가의 그림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체적인 인상을 보면요. 이 그림은, 파란색 톤이 신비스러운 이 푸른색 톤이 주조인 것 같아요. 밤인 걸 같죠? 그죠? 밤인 것을 알수 있는 것 같고요. 밤이죠, 밤. 밤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나무들이라든지 그런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의 톤이 주조를 이루고 있지만, 주된 톤을 이루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보라색이라든지 약간 붉은색, 계통의 색들도 있고요. 나무 사이사이로는, 초록색 톤의 어떤 신비로운 그런 초록색 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밤의 전경을 굉장히 신비롭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눈. 그렇죠? 눈인데 잎사귀가 눈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잎사귀가 또 이게 보면 사람의 눈과 코와 입 같은 것을 이제 그 입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것 같아서 마치 나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중간중간에 보면 이 새들이라든지 이런 거죠. 새들 보이시죠? 새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람들, 창을 든 사람들이 보이네요. 그죠? 원시 부족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 보이면은 또 이렇게 보면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당나귀라든지 이런 걸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불을 건너오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왼쪽으로부터.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을 탄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원주민이고 이 사람들은 혹시 침략자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사이사이로는 이게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잘안 보이는데 이것도 그렇죠? 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 눈처럼 지금 잎사귀가 그렇죠? 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마치 보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 요 부분도 하나의 사람 얼굴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쵸?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그쵸? 이것도 사람 얼굴로 보이죠? 이것도? 사람 얼굴로 보이고요. 그렇죠? 여기 새들도 이렇게 보이고, 이런 새들이 보이고, 예. 여기 새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물고기들도 보입니다. 그죠? 물고기들이 보이는데 마치 물고기들이 물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야, 참 신기한 그림입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더 한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지금 일단 주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은 이런 거인 것 같고요. 밤의 전경을 묘사한 것 같죠? 이 위에 오른쪽에 이게 뭘까요? 한번 쭉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되나? 오, 언제? 이거는 지금 뭘까요? 사람인가요? 이건 잘안 보이네요. 여기 보면 지금 붓의 터치 같은 게 굉장히 정교한 것 같죠? 그죠? 예. 어디까지 확대가 되나? 그런데 확대가 되는데 화질이 좋아지진 않는군요. 예. 그래서 보시면 세부만 좀 체크를 하고 봅시다. 여기 보면 창을 든 사람들이 지금 어린아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나무 이파리들이 파란색하고 그다음에 이거 약간 보라색했던 거죠? 보라색, 저주빛 그 보라색 그런 거 섞인 모습, 그다음에 파란색 이런 것들 되게 신비롭고 환타스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파리가 이렇게 한쪽은 눈꺼풀 같고 하나는 이렇게 마치 눈처럼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요 이파리는 또 여기는 입술처럼 처리를 했네요. 그죠? 코처럼 처리를 해서 나무 사이로 무슨 신령스러운 어떤 뭐라 그럴까? 예를 들어서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원령공주라든지 뭐 그런 거 보면 숲의 정령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도 지금 보이고, 그죠? 이쪽도 표정이 되고, 이쪽도 표정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얼굴로 이렇게, 이쪽을 얼굴로 보면요. 그쵸? 그러면 약간 나른한 졸린 눈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새의 이쪽이, 그쵸? 코처럼 보입니다.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쪽을, 왼쪽 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되는데, 그런데 또 이쪽으로 보면, 그쵸?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또 여기 이쪽 면으로 보면 또 뭔가 이렇게 이쪽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쪽을 보면 이쪽 사람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또 이쪽 사람 얼굴도 보이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입술처럼 보이고 여기가 코처럼 보이는데요. 그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층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긴 그림인 것 같아요. 되게 뭐 피카소를 연상시키는 그런 기법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 그림이 되게 신비로워요, 톤이. 그죠? 그리고 이거 보면 형광색들 같은 거, 이거 보면 이게 아프리카 전통 문양 같은 거겠죠? 그죠? 예. 그런 것 같고, 여기 안에 보면 뭔가 뭔지 모르는 뭐 벌통처럼 보이고, 단지처럼 보이는 게 있네요. 그죠? 단지. 예. 그래서 이거는, 전통 그런 문화 같은 걸 상징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조금, 어떻게 봐야 되나? 좀 외지인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프리카에. 침입한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표정이 어둡고 잘그 보이지 않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이 사람은 아예 가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한 사람 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 자연이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노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확한 건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잘안 보이게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원주민인 것 같아요. 좀 벌거벗고 아래 이렇게 천만 달랑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글쎄요. 뭘 의미하는지, 이게 원주민인지 뭔지, 예. 아니면 뭐 그런 거, 원시적인 그런 사람들 상징하는 건지 그런 거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사람의 얼굴이 그쵸? 투명하게 표시되어 있네요. 그죠? 말은 있는데. 유령같이 표시돼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죠? 투명하게 뒤에 이게 비치죠?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유령 같은 존재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기 보면 좀 유령같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이거 먼저 얘네들은 건너왔고 여기는 지금 남아 있는데 유령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죠? 참 되게 신비합니다. 그죠? 신비해요. 어떤 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그림인 제 느낌상으로는 이 어떤 숲의 정령들 이런 것과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그런 요소하고, 그죠? 요소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은 좀그 유령처럼, 그죠? 어떤 신화 같은 거를
이래서 묘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죠? 참 흥미로운 그림인데요. 예, 제가 소견이 짧아서 한 이 정도까지밖에 감상을 말씀 못 드리지만, 뭐 그림이라는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자유롭게 느끼신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또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으시면 또 소개도 해주시고 댓글로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예술 토파보기 오늘은 아이웨이 오바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나이지리아 작가의 신비롭고 아주 그런 환타스틱한 그런 세계를 가진 아프리카 미술을 하나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그런 미술 작품이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면서 느낌을 말씀을 한번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